한국토지공사는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대전 둔산 3 영구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입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시범 사업을 실시했으며 현재는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1주년을 맞아 김현준 사장이 주재한 이번 점검에서 LH는 내년까지 계획돼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 전반을 확인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은 결국은 이제 탄소 절감 과정에서 에너지도 절감되고 또 이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시설 개선도 되는 거고 이 뉴딜 사업, 그린 뉴딜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는 거고. 김현준 LH 사장은 이날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